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여자 배영주입니다. 예. 저희 채널이 이제 거의 이제 몇년 되셨어요? 이제 3년 아, 넘었지? 3년 넘었죠. 저는 이제 화요일의 여자 MC로 이제 지내면서 이제 북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 요람에서 구석구석 무덤까지. 아이고. 다 보여준다, 읽어준다, 알려준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것들 어떻게 이제 정착 과정.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공화국 창건 9월 9일이죠? 74주년 뭐 축하 공연이 이제 잠깐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랑 이설주랑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좀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아까 잠깐 영상 보셨죠? 우리 눈에는, 여기서 살았던 우리 눈에는 엄청 촌스럽고 그런데, 촌스럽지. 북한에서 이제 공연 무대를 만들었다는 그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 그 조명을 그 시민들한테 많이 돌렸더라고요. 경축 공연 관람자들 위주로 이렇게 조명도 돌리면서 화면이 나왔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굉장히 불쌍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불쌍해. 그러니까 다친 안에서 굉장히 뭐 어떤 뭐 김정은이가 인심을 써서 이런 공연을 보여준다.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대한민국은 이제 가수들이 이제 공연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 사람이나 다갈수 그 있잖아요. 티켓이 매진됐다느니 어쨌다느니 근데 북한은 내가 봤을 때, 북한에 살았을 때 절대로 이제 아무런 사람이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김정은이 나오는 곳이면. 다 정치 행사, 1호 행사야. 김일성 족속이 나오면. 그리고 이런 경축 공연이지, 김일성 족속이 참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1호 행사에 참가자 명단이 엄격해. 그럼 이 참가자 명단을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뽑는가요? 몇 개월 전부터 뽑지. 그리고 평양인 경우는 모든 중앙기관들의 1호 행사 참가자 대상 명단을 항시 후보자들을 보유하고 있어. 왜냐하면 갑자기 지시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선출해서 보내거든. 핵심 계층이고 또 아주 충실성이 검증되고 인물도 적당하게 나야 되고 어쨌든 그 인물도? 비춰지는 모든 뭐 방송, TV에 나가니까 그것도 인물도 비춰져야 되고 또뭐 어지간히 옷빨이 받아야 되고 다 이런 게다 있거든. 아, 그리고 부동의 1위는 1호 행사 참가자들은 특히 이거 실내 공연은 더 엄격해. 닫힌 공간이고. 실내는 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행사 참가자 명단을 뽑는 데는 부동의 1위 원칙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뭔가? 그 장소에서 불의의 정황이 조성되면 이자는 실용 보위를 위해서 목숨을 내야 될 각오와 준비와 검증이 돼 있는가? 이게 처지야. 그렇기 때문에 1호 행사 명단은 이번 1호 행사 명단이 다르고 다음에 또 다른 행사가 제기되면 그때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이런 법이 없어. 뭐요, 그러면? 이 1호 행사 명단은 거기 참가하는 사람은 당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철저히 심의해가지고 항시 이 사람들은 1호 행사 대상들이라는 항구적인 그 신분명단을 가지고 있어. 이 행사, 1호 행사 정말 할 때는 모든 종업원들이 몽땅 그 기관의 구락부에 다 모여. 100% 다 모여. 글 쓰는 기자로부터 저 밑에서 필사하는 사람, 재본공까지, 조판공까지 다 모이거든, 출판사인 경우는. 그러면 한 400명 되는 거다 모인 다음에, 이번에 이러한 행사가 제기된데,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옷차림을 단정하고 지나다니고, 외국인들 만났을 때는 교육받은 대로 답변을 하고, 이거 일정연설이에요, 당비서가. 이거는 부동의 원칙이야. 그 부동의 다음엔, 원칙이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이제부터 1호 행사에 참가하는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딱 그래. 그러면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위에서부터, 이번에 당신의 출판사에서는 30명. 딱 떨어지네. 딱 떨어져, 숫자가. 당신의 전력공업부에서는 100명. 이렇게 인원이 다 내려오거든. 그럼 기존의 명단 중에서 30명을 추려내거든. 추려내고 공개를 하거든. 일반, 어느 부서에 누구 쫙 30명 다 부르지? 다 부르면 호출된 사람들이 들려 있어. 그렇게, 그런 계급 권위주의 사회에 물 젖어 있다니까 그걸
대단한 자기는 아주 실용이 곁에 있는 당이시니만은 그런 어떤 일행사에 이렇게 늘 참가하는 프라이드가 대단해. 공식적인 보증을 서준 거잖아. 어, 보증을 하지. 의심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뽑히지 못한 사람들인지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이제 부른 성원들 제외하고는 나가시오. 행사 포치 때문에 이건 또 비밀이란다. 차별이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지. 그러면 그 여기저기서 그 명단에 못 오른 사람들 우르르 일어나서 그죠? 아예 어깨 뚝 떨구고 나가. 무슨 생각들 하면 나갈까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그 생각이 첫째지. 저놈의 체제는 그렇게 구석구석 이 모든 데서 주령의 정치적 신임에 대한 그 이 칸막이를 다 해놓고 그거를 사람들이 뿌리에 새겨서 그 수치심과 증오심을. 1호 행사면 이 사람들은 고정. 말하자면 전문 1호 행사 뛰는 애들이야. 그렇다고 1호 행사의 노동당원들만 다 나가질 않아. 사로청원, 직맹원 다 있는데 그건 뭐 어쨌든 성분이 좋고 충실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 노중총을 또 겸비해야 돼요. 그 저 행사 거기에. 이 사로청도 어차피 이제 뭐 당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 응. 청년들 속에서는 당원 숫자가 좀 비율이 낮거든. 그렇죠. 젊었으니까.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겸비해가지고 인물까지 봐야 되니까. 인물도 봐야 돼요. 그리고 행사에 나올 때 이 1호 행사에 뽑힌 저자가 당이 제시한 행사복의 수준에 맞는 그 옷을 입고 나올 생활 여력이 되는가. 요거까지 딱 보는 거야. 치졸해. 주독한 놈들이야 이것들이. 너무 치졸하다.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이색적으로 내려오거든.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과 치리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정치적 신과 배려에 비하여. 왜? 나 거기 참가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이번 행사 송원으로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동무들은 어디 가도 항상 수령보의 그 각오를 가지고 주변에서 무슨 이상한 현상들 불충한 현상들 나타나면 행사장에서도 즉시 어느 손으로 보고하고 이거 다 나열하거든. 그리고 준비품을 말하거든. 이번에 할 때는 꽃다발은 어떤 거 들고 나오고 뭐 준비품 다 나오거든. 마지막에 구두는 몇 센치짜리 신으라는 것까지 다 나와. 뽑혀도 머리 아프구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 행사에 뽑힐 정도로 거기 행사가 요구하는 그 이 차림새를 갖출 수 있는 그것까지도 조건이 들어가. 아무리 성분이 좋고 노동당원이 그래도 진짜 지질이 가난하고 늘 일상에서 옷차림이 너저리해 보이고 후져 보이는 사람들 여기 못 뽑혀. 야, 너무 치졸하다. 바닥이다. 아, 이게 북한의 일행사 참가자 명단이라니까. 너무 좀 그... 난 이거 좋은 기간 겪어서 종합대학 때부터. 이게 첫째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데서 또 사람들을 기죽이고 자꾸 그런지 알아? 다 정업은 모여서 회의한다면은 당원 동무들만 남으셔 또 이래. 당원은 따로 포치한대. 한 기관의 당원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돼. 모든 기관의 3분의 2 당원이 넘치고 거의 100%에 가까운 건 중앙당밖에 없어. 그렇겠죠. 그러면 3분의 1 당원들은 딱 앉아있고 비당원들 말하자면 나이 들어서도 당에 입당 못한 직맹원들, 사로청원들, 이것도 우주하면서 시각들어 해서 나가거든. 요런 식으로 항상 사람들 사이에 내 신분은 이거다. 쪼아다가 요즘 거야. 배반감이 들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안 느끼고. 안 느끼지. 어차피 나는 안 될 건데. 어차피 뭐 나, 국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딱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평양시에서 사느냐 지방에서 사느냐, 배급제권에 있느냐, 비배급제권에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행사 참가 대상이냐, 참가 대상이 아니냐, 이 정치적 기준이 수령과 노동당과 나와의 어떤 그 저기 그 말하자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신뢰도를. 당이 너는 이만큼 신뢰한다. 근데 사실은 뭐 북한에는 내 하나만 당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수령의 신임을 벗어놓으면 고깃덩어리라는 나라가 북한이요. 김정일이가 딱 말했거든. 동무들에게서 나의 신과 배려만 벗겨놓으면 고깃덩어리나 마찬가지라 그러거든.
그것도 자기가 부리는 당중앙면의 간부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알려면 두 가지 모양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평양하고 지방하고. 근데 또 평양 안에서도 또 이렇게 분류가 많이 되는군요. 많이 되지. 그리고 미성광장에서 무도회해야지. 수령족속이 참가하고 그 무도회할 때도 제일 뒤에 서는 성원들, 제일 앞에 서는 성원들 이게 또 달라. 제일 앞에 서는 성원들은 당가 수령이 진위대, 돌격대, 나의 진설부대라고 한 그 단일이 무도의 행사 참가자들부터 쭉서 제일 뒤에는 대신 아만한 거기서 뽑혀나온 기관들 과학자 기관 그 제일 힘없는 데가 거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거나 내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지간히 왜 형님 벌기 좋을 때까지는 이 1호 행사 명단에서 빠지질 않아. 내용이 안 변할 때까지. 어, 그 빠지지. 빠진 사람들이 와서는 뒤에서는 이런 행사 안 참가하니까 그 행사 명단에서 빠지니까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행사 나간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제일 웃기는 행사가 바로 이런 실내에서 하는 기념공연이거든. 그거는 딱 경직돼 있고 저 몇 개 박수단들이 있어. 만세 부른 구호단들이 다 그 행사 성원들 짬이 있거든. 아, 이렇게 사람이 보고 그 즉석에서 나오는 즉흥으로 나오는 박수 그게 아니거든. 기쁨이 한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웃는다던가 박수칠 기미가 보이면 사인을 딱 줘. 이 박수대들한테 거기서부터 와 박수치면 얼떨결에 다 박수쳐. 또 그쪽 얻으면서 만세 하고 또 뒤따라 다 만세. 야. 이게 다 조직화되어 있는 거야. 다 어찌 보면 경직돼 있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절지도 못해 아무리 재미없어도. 아니 어떻게 졸아요. 장성태기도 뭐 졸아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이게 또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거는 수령의 배려 선물이라 그래. 공연 하나 보는 것도. 그 1992년도에 김일성이 무슨 배꼽 떨어진 80 어쩌고저쩌고 행사할 때 그 해에 1월 1일 날에 김정일이 난 김정은 시대에는 안 살아봤으니까 중앙기관 책임 간부들, 문화예술 부문 책임 간부들 해가지고 보천보 전작당 공연을 보도록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왔거든. 근데 이거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하다나니까 우리 출판사에도 당비서 하나밖에 못 갔어. 그 관람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아나? 그 1월 3일 날에 김정일 지시가 오다나니까 그걸 안 한 거야.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 그때 인민배우 홍용희도 거기에 갔고. 오, 홍용희. 어, 근데 김정일 지는 안 가고 사무실에 앉아서 다 CCTV로 본 거야. 내 사람의 표정을. 이 수령이 배려해준 파천보 전작단 공연을 성실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보는 거 아니야. 쫙 봤는데 그 3일 날에 가니까 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월 2일 오전에 하신 말씀 해가지고 전달하더나. 어제 내가 그걸 보니 그 하품하는 사람, 조는 사람, 자 이게 정말 성의 없이 봤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홍용희 동무는 계속 옆 사람하고 잡담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간부들이 박수도 제대로 안 쳤다는 거야. 우리 인민들이 박수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간부들이 박수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을 모이기만 하면 박수치는 훈련을 하는 지시가 내려왔댔어. 딱 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 북한 정부의 발뒤축을 들고 수동을 불어서 칠 때는 이렇게까지 있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1회 행사라는 게 정말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도 즐길 새가 없어. 특히 김일성 족속이 참가하면 즐길 새가 없구나. 실수할까 봐. 무섭겠네. 정신을 도사리고 실수할까 봐. 너도 수령의 권위와 위신 보장이 이 전선에서 수령을 모시고 하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정치 행사에 참가해서 태도가 불량했다.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정치범 중수에 가겠는지 이거는 그 사람도 장담 못해. 가시방석에 앉아. 이게 북한의 1호 행사고 실내 행사는 더 엄격해. 북한의 1호 행사 김일성 광장에서 하지? 그러면 우리 집은 김일성 광장 딱 옆에 있었어. 그때는 아침 벌써 6시면 인민반장하고
안전원하고 담당 보호원이 돌아 내 집 가고 몇 시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거. 나가래요? 어, 나가라는 거. 이거 비워야 된대. 그렇고 열쇠는 몽땅 인민반장한테 바치고 그 주변에서 몽땅 자기 집에서 철수해야 돼. 할머니 알아누는 할머니는 웃고 나가야 돼. 웃고 나가야 돼. 어, 내가 이거를 70년대는 별로 안 겪었는데 아,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비추광이 짓이 나왔거든. 우상숭배에 이제 극도로 올랐을 때구만. 수령 보위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다 그 옥류 교 건너서 대동강 살짝 두 개 가서 앉아 있어. 무슨 개 같은 수령을 뭐 보위를 왜 해. 이게 북한의 일회 행사야. 그러니까 평양에서 안 살한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용지 말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화국 창건 74절 뭐 행사하고 축포 쏘고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피곤하고 정말 웃고 떠드는 것 같아도 행사 동원이 안 된 사람들은 집에서 놀기라도 하잖아. 그러네요. 얘들은 행사 저녁 9시에 시작한다면 저녁 6시부터 어느 일정 예비 장소에 모여서 계속 줄 서서 점검 받으면서 행사장에까지 또 들어가서 행사 시간 맞춰서 계속 앉아있지도 못해. 서서 있어. 아휴, 저는 토대가 안 좋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평양에서 안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일회 행사야. 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정말 뒤로 돌아가서는 여기 절로 나가는 작태들 있지. 이거 참가한 사람도 그렇고 안 참가한 사람도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김일성 족속의 일회 행사예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평양 만사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정서도 감정도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지. 북한에서 지금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는 나라에서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들 평양 만사를 통해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그치. 드리고 싶습니다.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 사회에 가스라이팅 해버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사람임에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아니고 의식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일회 행사를 통해서도 이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